외심 사로잡기 진검 승부를 해보자고. 여심 사로잡기? 여심?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멘트를 주고받는데. 뭘 왜 남자한테 쳐야 되는데 내가. 멘트를 주고받다가 서로 웃거나 쑥스러워하면은 상대 미해자로 생각해가지고. 그렇죠. 어떤 그 감정을 집어넣었어. 웃으면 달콤한 멘트 해가지고 매력적인 멘트로 상대 못 웃게 하면 되는 거네. 한번 가보자. 그렇죠. 지금 자신 있어? 어, 자신 있어. 성민이 가시죠. 한때는 뭐 멘트 많이 알아야 되는데. 한때 우리 저기 성민이 형이 나갑니다. 아, 가자 그래. 와. 마주보고. 아, 마주보고 눈 마시고 눈 피하면 안 돼. 네. 웃으면 끝난다, 지훈아. 아니, 이게 진짜 네 심한 맞아. 자, 자, 우리 지훈이부터. 네, 자, 저 장면부터 공격. 성민이? 난 졌다. 난 심판 못 본다. 난 졌다. 난 심판 못 본다. 왜 물로 왜 해? 꽃에 물 주는데. 꽃에 물 주는데. 재수 없어 죽어. 재수가 없어. 역시 저장맨. 이번에. 자, 호동이 형, 가보자. 엄마. 엄마. 니 나한테 맞고 싶어? 어? 입술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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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이가. 자, 지금부터. 기다려봐. 야, 들어가 봐. 벌써 나와요? 할 말 없어. 알아가지고 들어왔거든. 난 또 드라마 대사로 했어. 자, 뭐 들어. 희철이 너 다 내 꿈. 얘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. 게임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자기가 만들었어. 본인이가 만들었어. 저 장면의 새로운 유행.